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할 때 네. 테슬라, GM, 포드, 스텔란티스, 현대차, 배터리 셀 업체 우리나라 3사들 LG엔솔부터 시작해서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할 거 없이 공이 얘기했던 게 실적이 4분기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네. 4분기와 1분기까지는 조금 바닥 구간을 지나가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고 2분기 이후를 기대하고 있는 건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2023년도 끝이 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3년을 돌아보고 2024년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주식시장 네. 뭐 흐름이 좀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의견들이 굉장히 갈리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올해는 딴 때보다도 유난히 네네. 좀 쏠림 현상이 심했고 아 쏠림 현상 그 쏠림 현상에 의해 가지고 좀 네. 과속을 받는 이제 기업체들이 많았었다는 거죠. 네. 그 정부에서 이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을 하면서부터 네 그렇죠. 또 특히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인덱스 편입 그러니까 MSCI라든지 네. 코스닥 150 또는 뭐 코스피 200 네. 이쪽에 편입을 이제 주가를 올려가지고 네. 시가총액을 맞춰서 네. 올리게 되면 패시브 자금들이 자연스럽게 또 매수를 들어오잖아요. 기관에서.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연출을 되게끔 하려고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난히 올해 신규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급하게 올라가지고 소위 말해서 인덱스 펀드에 편입이 되고 네. 그 효과로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2차 전지도 연초에 보시면은 4월 이후 주가 이제 상승할 때 공매도가 과하게 좀 쏠리다 보니까 네네.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2차전지를 선호하고 매수를 하면서 네네. 공매도가 과했던 부분이 이제 이른바 이제 숏 커버를 넘어서서 숏 스퀴즈가 된 거죠. 강제 청산까지 당하니까 네네. 기관들이 공매도를 쳐놨던 물량을 강제로 되사야 되니까 거의 시장가로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숏 스퀴즈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뭐 에코프로가 한 158만원? 포스코홀딩스가 뭐 20만원대 중반 정도에서 네. 76만원까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포스코홀딩스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네네. 그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데 네네. 그래서 저는 올해는 특징이 쏠림이 유독 심했고 그거로 인해서 과속 스캔들을 좀 많이 발생시킨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뭐 산 섹터가 뭐 2차전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쪽 섹터 같은데 그만큼 이제 개인들의 관심도 굉장히 컸고요. 그 이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2차전지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모든 성장 산업이라는 게 일직선으로 저기 성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되게 이제 사이클을 그리면서 곡선으로 네네. 이제 성장을 하니까. 네. 한참 좋아지게 되면은 정상적인 궤도에서 과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거꾸로 이제 어떤 침체기 내지는 후퇴기가 들어오면 과하게 좀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것보다 이게 좀 등락을 거치면서 네. 올라가거든요. 올해 3분기에 2차전지 섹터들 배터리 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양극재 뭐 그 전해액 뭐 이쪽 할 거 없이 다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기본적으로 그 소재 가격이 급락했었던 측면도 좀 있고 네. 성장의 폭이 이전만 조금 이전보다는 좀 슬로우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 중국이 어떤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워낙에 많이 주니까 네. 리튬이 좋아하면 리튬 광산 뭐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싹쓸이 하듯이 리튬 광산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뭐 아르헨티나나 뭐 호주나 이런 통해 가지고 이제 수급을 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상당 부분을 중국이 리튬이 좀 될 것 같으니까 뭐 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다 광산을 싹쓸이 해버렸었던 네. 거죠.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워낙에 넘쳐버리니까 네. 그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소재 가격이 급락해버리고 네. 이게 전체적으로 양극재라든지 이런 가격들 판가를 갖다 떨어뜨려 버리게 되니까 마진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침체에 들어가게 된 거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 심리가 조금 더 떨어지고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네. 똑같은 거거든요. 배터리 셀을 내놓더라도 이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조금만 참으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배터리를. 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쪽에도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 들어오기로 했던 건 물량을 좀 줄인다든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고 실제로 또 전방 산업 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이 UAW라고 그래가지고 전민 노조가 네네. 파업을 했습니다. 자동차 네네. 때문에. 파업을 했으니까 자동차가 안 만들어지겠죠. 네네.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어떤 공급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이전보다 많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톤다운이 돼버리면서 지금 네. 주가도 전체적으로 약하고 네. 실적도 지금 바닥 구간을 좀 지나고 네. 있는 구간이다. 지금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한 20% 중반 정도 돼요. 아, 그렇군요. 심한데 노르웨이 같은 데는 한 80에서 90%까지 되는 데도 네. 있고요. 네. 중국은 거의 30%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문제는 그동안 보조금으로 그 깔아놨었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공급이 됐다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기차가 무한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중국 업체들이 자꾸 이제 밖을 기웃거리면서 네. 유럽 쪽 이런 쪽이나 미국 쪽으로 나가려고 이제 했던 네.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전반이 지금 다 좀 약화되는 중국이 산업을 일으킬 때 항상 보조금으로 일으켰단 말이에요. 네. 이 보조금으로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도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 미국이 FEOC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이 그 기업의 지분 25%를 넘게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만든 예. 소재, 배터리, 예. 그 다음에 또 자동차는 IRA법에서 보조금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25% 미만이 된다고 그런 얘기는 사실은 거의 중국이 그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경영권과 관련돼가지고 간섭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게 되는 거고 네네. 또 하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해외에 진출한다고 하면 중국의 광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쓰기가 어려워지죠. 예, 그 다음에 그걸 쓴다 한들 IRA법에서 또 광물의 기준을 또 강화시켜놔서 예, 예, 그렇죠. 못 쓰게 돼 있죠.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미국이 틀어막아버렸고 그러니까 중국이 옛날에는 자기네들이 과다하게 생산한 것들을 전 세계에 다 뿌려가지고 어려움을 풀고 했었는데 네, 네. 그걸 막아버린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구간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건 맞지만 네, 네. 내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조금씩 회복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네. 지금은 그래서 실적으로는 바닥 구간을 조금 지나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할 때 네, 네. 테슬라, GM, 뭐 포드, 스텔란티스, 네. 현대차 네. 그다음에 뭐 배터리 셀 업체 우리나라 3사들 LG엔솔부터 네. 시작해서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할 거 없이 공이 얘기했던 게 실적이 4분기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네네. 1분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네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네네.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 컨퍼런스 콜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4분기와 1분기까지는 조금 바닥 구간을 지나가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고 2분기 이후를 기대하고 있는 건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실적은 내년 1분기 이후부터 조금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네. 신차 출시가 내년에 전기차 예정되어 네네. 있는 게 생각보다 하반기로 가면서 많아져요. 아, 그렇군요. 이제 그 얘기는 신차 출시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이제 세일즈를 하겠죠. 네네. 어떤 캠페인을 하든 네네. 최근에 광물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네네.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릴 수 네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IRA 보조금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그 미국에서 $7,500를 차를 구매하는 시점이 아니라 구매할 때 기준에 맞는 차를 구매하면은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면은 그걸 확인한 다음에 보조금을 돌려줬거든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요건이 맞는 차는 처음에 공제를 해줍니다. 네. 그럼 차값이 처음에 $7,500 같으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그렇지 싸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싸지는 효과가 바로 예. 보이는 거죠. 예. 그럼 구매 욕구가 달라질 수가 있고 보통 현금을 100% 주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잖아요. 처음에 보조금을 공제를 안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보조금을 공제 안 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나중에 돈만 돌려받게 되는 거면 나중에 상환하면 우리나라는 중도 상환하면 상환 페널티가 있는데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건 좀 다르다라는 거죠. 네네네. 대출 총액이 달라진다는 네네네. 거. 전기차의 접근성이 이 지금 현재는 성장을 하다가 약간 정체기로 들어선 상태라고들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리 어답터들이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네네. 남들이 안 갖고 있으니까 네네. 얼리 어답터 특징이잖아요. 네네. 내가 사용해보고 나서 니들 전기차 타봤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지만 어느 정도 목에 차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중화가 돼야 되는데 네네. 그러려면 저항을 받는 게 기름이야 아무 데나 가서 주유소 가서 받으면 되는데 충전 시간과 네. 운행거리 충전소도 주행거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네. 충전 시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가격이죠. 네네, 그렇죠. 동급 차량을 놓고 봤을 때 전기차가 비싸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접근성을 갖다가 세이브 시켜줄 수 있는 조금 완충을 시켜가지고 가격 경쟁을 시켜줄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네. 이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면 네. 내년 지금 전체 전기차 업체들도 그렇고 그다음 배터리 업체들도 그렇고 2분기부터는 조금 회복이 시작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오늘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네. 중국 쪽 리서치에서 나왔는데 네. 탄산리튬 가격이 네. 내년 1분기 이후, 내 1분기 말부터는 반등할 거다라고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FEOC 기준에 놓고 보면
중국산 광물 같은 경우는 인정을 안 해주게 되면 네네. 리튬이 지금은 뒤섞여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리튬도 중국을 배제해가지고 이제 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원화될 가능성이 네, 있겠죠. 가격이 자연스럽게 네, 회복이 되는 효과도 나올 수 있다는 네.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는 구간이고 네. 내년 한 2분기, 1분기 말 정도부터 회복이 될 거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2024년 주식시장은 투자자분들의 웃음소리만 가득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